오늘은 몇 달째 코피가 너무 심해서 저에게 상담하러 왔던 중2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남학생의 어머니는 저희 약국에 자주 오시는 단골분이세요. 어느 날 제게, 선생님, 저희 아들이 중2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특목고를 가겠다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몇달 전부터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음식도 잘 먹이고 수면 시간도 좀 늘리라고 했는데 아이는 내신 관리나 특목고 준비로 시간이 없다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인지 코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병원 가서 몇 번을 지지고도 또 코피가 나는데 최근에는 코피약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매일 코피가 나요. 이렇게 된 지는 몇 달이 되었고요.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병원에서도 지지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 심한 코피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코피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한약이 제일 빠르고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게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코피는 한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어떤 치료보다 한약이 제일 빠르고 재발도 잘안 되거든요. 제가 고쳐진 코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간염 보균 환자잖아요. 제가 간이 약해서 한약은 병원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 닮아서 간이 약할 텐데 한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시네요. 어머니 말씀이 이해는 가요. 한약이 간독성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저도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뇨로 수십 년을 고생하신 저희 엄마에게 10년 이상 한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챙겨드리고 저의 오래된 담즙병을 고치기 위해 수년간 한약을 수시로 다려먹고 온몸이 코끼리 껍질처럼 단단해진 5살 아이 아토피를 고치느라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약을 먹이고 간염 보균 환자에게 때때로 한약을 처방해드린 저로서는 저의 경우엔 약국을 하는 20년 동안 한약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간 수치가 좋아지고 술을 먹는데도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다고 한약 먹고 술을 더 많이 먹게 되었다고 약간의 야단을 맞을 때는 있었긴 했지만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 엄마에게도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약재로 약을 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한약이 간 수치를 올린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약국에서 한약을 지을 수 있었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이 어머니는 제 진심을 이해하셨고, 다음날 아이를 데려와 상담을 하고, 아이에게 일주일 한약을 지어주고 상태를 보자 하였죠. 일주일 후에 아이의 코피는 매일 코피를 펑펑 흘리던 상태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2, 3일 정도로 코피를 흘렸고, 또다시 일주일을 먹고 난 후에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코피를 한 번도 안 흘렸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기뻐해 주셨죠. 진작에 한약을 썼으면 아이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라는 후회와 함께요.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씩 두번 정도 한약을 더쓴 후에는 이제는 한약을 먹지 않고 완전히 좋아졌는지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하였어요. 한약을 끊어도 코피가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된 것이니까요. 아이는 그 후로 코피를 오랫동안 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그때 중2였고 지금 성인이 되었으니 그 후로 계속 쭉이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약국에 계속 오심으로 아이 상태를 가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는 코피가 너무 심해서 한달 정도가 치료 기간이 걸렸지만 봄만 되면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들의 경우 일주일씩 한두 번만 한약을 먹여도 코피가 멈추고 이후로는 쉽게 코피를 흘리지 않게 되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어떻게 한약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 코피를 고칠 수 있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약으로 코피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동양의학에서 코피는 일단 간에 생긴 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에 열이 생기면 심장과 혈액에도 열이 차게 되고 이 열로 혈관 속에 열과 압이 생겨 평소 약해져 있는 혈관으로 출혈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왜 간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물을 끓일 때 양은 냄비가 빨리 끓나요? 아니면 도자기 냄비가 빨리 끓나요? 당연히 양은 냄비죠. 그럼 간에 열이 잘 생기는 사람은 간세포가 약한 걸까요? 아니면 윤기 있고 탄력적일까요? 당연히 간세포도 약하고 혈액의 질도 약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아이들이 평소에 건강한 음식보다는 고기만 좋아하는 편식 경향이 있거나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빵 같은 영양가가 낮은 음식을 즐겨 먹거나 혹은 입이 짧아 영양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겠죠. 때론 엄마가 신경 써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이는 경우라도 사실 타고나기를 간 자체가 조금 약하게 타고난 경우일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코피를 고쳐야 하는지 답이 나왔죠? 네, 맞아요. 주로 간 세포를 자양해주고 간이 좋아지게 하는 약초가 들어가야 해요. 여기에 코피는 간에 열이 차고 혈액에 열이 차서 약해진 혈관으로 출혈을 하는 것이므로 시원한 물의 기운을 가진 약초로 간과 혈액의 열을 완화시켜주고 세포막의 탄력을 강화하여 혈관이 잘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약초를 첨가하면 네, 웬만한 코피는 금방 해결되죠. 다만 오랜 동안 아이 입이 짧아 밥을 잘안 먹었던 경우나 선천적으로도 발육도 잘안 되는 아이가 코피가 있는 경우라면 코피를 고친 후에도 밥도 더잘 먹고 성장도 더잘 되게 한약을 좀더 먹여야 하겠죠. 어떠세요? 코피 나는 이유, 코피 멈추는 법에 대해 들으니 이제 코피쯤은 금방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반복되는 코피를 코피 잘 나는 코피코로만 이해하고 연근만 갈아 먹으면서 걱정만 앞섰던 분들께 코피 나는 이유와 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